갑니다. 너무 더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거 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버스에서 이거 못 들고 타잖아요, 그렇죠? 이거 못 들고 타는 거 맞죠? 창가 아쿠아리움도 멀미를 좀 심하게 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일단 짐 다 풀고 샤워 갈기고 약 먹고 좀 자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서야 룸투어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와요. 이제 여수까지 왔으니까 첫 끼를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를 시킬 겁니다. 오는 동안 룸투어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대문 닫고 들어오면 짜잔! 이렇게 현관 겸 주방 겸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주방이죠. 그리고 막 도마랑 뭐 수저, 조리 도구 막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습니다. 네네, 좋아요. 칼도 있고요. 쓰레기통,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제가 가져온 구두 주걱이고요. 진짜 귀엽게 밥솥도 있고 커피포트도 있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에어프라이어 되고 전자레인지 되고 다 되는 거. 저도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써볼 수 있게 됐다. 왜냐면 이제 전자레인지랑 에어프라이어 한 번에 되는 거니까 공간 차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취하면 이거 한번 놓을까 생각했었거든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건조기도 있어요. 저희 집에는 건조기가 없는데 사실 건조기를 써보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야지 뭘 사든지 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고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딱 건조기가 있어서 얼차쿤이 좋다. 거기에다가 이제 건조기 안 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빨래 건조대도 있고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지금 밖에 어두워지고 비가 와서 잘 안 보이지만 그냥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자 여기 때문에 사실 이 숙소를 왔다고 봐도 무방한 약간 작업실 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냥 내가 나중에 이사를 가고 독립을 하면 진짜 이렇게 꾸미고 싶다 이런 느낌.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의자 4개 있고 여기 이제 제 노트북 세팅 해놨고요. 스탠드도 있고 여기는 요 LP판이 있는데 저 이거 못 쓰겠어요. 쓸지 모르는데 써보고 싶긴 해요. 근데 쓸지 몰라요. 거장 낼까봐 무서워.
그리고 여기다 제 책이랑 이런 거 배치해뒀고,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두니까 좋더라고요. 나중에 인테리어 할 때 참고하겠어요. 아무튼 저는 주로 여기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아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리고 모든 방이, 모든 곳이 바다뷰. 배 지나가는 거 보는데 진짜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와, 이 TV도 진짜 크고 예뻐. 이 의자도 진짜 푹신하더라고요. 오, 진짜 푹신하고 꽤 괜찮아요. 어디 거지? 비싸지 않겠지? 여기다가는 이제 제 캐리어를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책 읽는 사색 존,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침실. 이 침실은 드레스룸과 이 침대, 진짜 자는 곳, 이렇게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좀 작은 집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 분리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미 제가 이제 옷을 다 풀어 헤쳐놨고요. 전신 거울이 있고, 화장품 다 펼쳐놨고요. 옷이랑 있고, 이 헤어드라이기도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건도 넉넉히 준비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걸이도 엄청 많아가지고 편하게 옷 걸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방금 자다 일어났죠? 침대도 이렇게 넓고 뭔가 포근하고 하나도 안 춥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바다가 보여요. 날 좋으면은 여기 뒤집어질걸요? 제가 한번 날 뒤집어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뿅! 그쵸. 자, 그리고 화장실. 제가 방금 샤워를 했죠? 여기 이렇게 세탁기도 있고요. 지금 제가 집에서도 엄마랑 세탁을 따로 할 만큼 세탁 문제가 좀 스트레스여가지고 옵션으로 꼭 넣었어요. 세탁기. 욕조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 독립 로망 중에 하나가 욕조거든요. 반신욕에 좀 빠져가지고 뭐 어디 여행 갈 때 욕조 있으면 꼭 반신욕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반신욕을 오늘 할 수 있게 되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 숙소는 제가 예전에도 남해에서 소개해드렸던 리브 애니웨어에서 예약을 했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뭐 서울, 제주, 강원, 뭐 속초,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여수까지 전국에서 어디서든 살아볼 수 있는 장기 숙소 예약 플랫폼이에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문득 뭔가 한 일주일만 어디 가서 혼자 지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애용하는 요 리브 애니웨어 어플을 딱 켰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숙소를 다 구경했어요. 일단 제주도는 제가 뚜벅이라서 바로 배제를 시켰고, 뭔가 지금 서울 집이랑 좀 달랐으면, 좀 색달랐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이제 매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편했으면 좋겠는 어플을 딱 켰죠. 강원도부터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날짜도 안 정했고 그냥 마냥 한 12월 정도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12월 얼마나 머무실 예정인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선택하고 이제 숙소를 찾아봤죠. 너무 비싸면 조금 힘들어서 5만원에서 10만원 요 사이로 했고요. 이제 이 인기 태그에서 바다 근처 뚜벅이. 저는 매일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워케이션. 이 워케이션은 워크랑 베케이션을 합친 거여서 이렇게 저처럼 좀 휴식을 취하면서 일도 해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워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숙소 시설에 세탁기. 그리고 저는 사실 건조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건조기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혹시 해가지고 이제 눌러봤고, 뭐 무선 인터넷. 근데 무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숙소에 없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사무용 책상, 이거 필수. 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가면서 뭔가 되게 추상적이었던 나의 일주일 살기의 몽타주를 계속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원도도 구경하고, 그러다 여기 전라남도, 여수, 인기, 요거에 뭔가 눈이 확 꽂힌 거예요. 되게 강한 끌림을 받았어요. 여수? 여수? 뭔가 한적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또 동떨어져 있는 시골은 좀 무섭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혼자니까. 딱
이 숙소를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진을 보자마자 뭔가 이 내 여수 일주일 살기가 화르륵 지나가고 첫날 설렘서 들어왔다가 마지막 날 아 너무 아쉽다 하면서 여수를 뒤로 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제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제가 지금 앉아있는 여기에서 노트북 펴서 일하면 진짜 일할 맛 나겠다. 아 여기 앉아서 진짜 커피 마시면 진짜 맛있겠다. 와 인테리어 되게 예쁘네. 와 여기서 입꼬리랑 첫 라이브 하고 싶다. 진짜 예쁘다. 와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얼마나 머물 건지 명확한 것도 좋지만 뭔가 저처럼 그냥 일단 무작정 어딘가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편한 플랫폼이라서 뭐 올해든 내년이든 좀 긴 템포의 여행을 떠나고 싶거나 아니면 좀 휴식을 취하고 싶거나 일주일 아니면 보름,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워케이션을 좀 길게 떠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리브애니웨어 한번 설치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구경하다가 보면 시간이 훅 가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트를 눌러놓은 또 숙소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보여드리려고요. 우선은 여기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숙소인데요. 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하지? 약간 이런 깔끔깔끔 어두운 우드톤이고 어우 너무 예뻐. 미쳤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여기서 뭔가 책 읽고 싶고 막 그냥 마냥 쉬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노트북도 해도 좋고 너무 괜찮죠? 너무 좋아. 화장실도 두 개예요. 방이 두 개니까 친구랑 가서 약간 이렇게 따로 지내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통영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와, 여기는 한국이 아닌 것 같아, 인테리어가. 그렇지 않아요? 유럽의 어디 바닷가 마을에 있는 숙소 같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무슨 잡지 같아. 여기에서 좀 지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아, 진짜 예뻐. 다들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잘하냐?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보는 것도 진짜 나를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나는 집에 잘 못 붙어있는 타입이구나. 그리고 아 나는 햇빛이 많이 들어야 되는 애구나. 그것도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진짜 오래 하면서 느꼈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그러면 제주도예요. 여기는 서귀포에 있는 곳인데 아 여기도 진짜 예쁘죠? 와 여기는 무슨 진짜 카페 같아. 저는 이렇게 통창이 좋더라고요. 예. 아 주방도 진짜 예쁘죠. 이거 욕조 미쳤죠. 미쳤다 진짜. 네. 빨리 해먹고 싶다. 맞습니다. 회. 그리고 되게 뭐가 많이 주세요. 초밥 같아요. 초밥 같은 거랑 깐풍 새우 같은 거랑. 튀김이랑 요 우동. 네, 이것도 주세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연어가 너무 오랜만에 먹어. 와, 이렇게 혼자 먹으니까 기분 너무 좋다. 연어! 아, 이거 양파구나. 양파. 튀김. 맛있다. 맛있다. 저 방어 맛을 잘 모르겠어요. 방어가 막 흐름득해서 맛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방어랑 연어를 선택했습니다. 아 혼자 먹어도 맛있구나. 아 뭔가 독립해서 혼자 이렇게 또 회식해 먹을 생각하니까 뭔가 멋있다 벌써. 저 이렇게 5만원 넘는 거를 혼자 시켜 먹는 거 처음이에요. 5만원이 뭐야. 4만원 넘은 적 없는 것 같아. 아 맛있다. 마늘.
지금 집에서 사실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 거의 방밖에 없거든요.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오래 보기 때문에 거실 소파에 앉아본 기억도 손에 꼽고 방, 화장실, 부엌 이렇게만 사용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그방 안에 침대, 책상, 옷장, 수납장이 있는데 너무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방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늘제 방에는 이런 가구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안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소음이 들리는 게 되게 은은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진짜 문득 외롭고 싶은 거예요. 집 안에서 혼자 이래저래 돌아다녀도 썰렁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나 진짜 독립할 때가 왔다 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독립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외로운 시간 가지러 왔어요. 뭐 호텔이 아니라 친구 집에 놀러 온 느낌이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는, 어쨌든 일주일 동안 전 살러 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물론 첫날이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